만약에 제가 배우를 했었다면 좀 뭔가 생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작품 하면서 몇 달 동안 같이 이렇게 매일 보잖아요. 근데 가수라는 직업은 맞아요. 그냥 각자 다 스케줄이 다 달라요. 여기서 만나서 안녕 안녕 반가워 하다가 이제 끝 자기 순서 끝나면 잘 가 그러고 이제 떠나는 게 이제 그 가수들이라서 그러다가 이제 10대 20대가 흘러갔고 그다음부터는 조금 어려워지더라고요. 이제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려워지고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해요. 선배님이랑 5분 노래하고 끝 안녕. 근데 준비하는 기간이 꽤 길잖아요 가수분들도 앨범. 근데 이제 그 안에서만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저희만 저희 팀 이거는 계속 가져가는 건데 가수들이 그런가? 네.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냥 개인적으로 가끔 제가 정말 그냥 뜬금없이 오랜만에 그분한테 막 연락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들어 생각해 보니까 주로 가수분들이었던 것 같아. 그 반응이 이 반응이 전화를 주셨네요 이런 느낌이죠. 예 그렇지. 아니면 연락처를 받았는데 그럼 내가 그럼 전화하는 게 이들이 좀 불편한 건가? 받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 그래? 아 그래서 뭐냐? 아 그 술 한잔 해요. 밥 먹자고 얘기하는 게 혹시 불편하신 거예요? 전 너무 좋은데 오면 좋아요. 아니 그런 게 사실 별로 없죠. 그래서 만약에 나래 씨가 연락이 오면 반가울 것 같아요. 그래요? 어느 정도 만나야지 막 아우 야 이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돼요? 그 저기 뭐냐 만약에 예를 들면은 김강규 씨나 그 최성국 씨 같은 경우는 같이 저희는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잠을 잤잖아요. 여행을 하면서 밥도 막 그리고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에 상태도 막 보고 그런 거를 한 3년 하니까 지금은 이제 만날 때 좀 몇 달 동안 안 보다가 봐도 편하네요.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3년 해야 되는 거예요. 3년. 3년을 3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가는데요. 여행도 가야지 네. 그 정도는 아니 그냥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빨라야 2025년에나 그나 형도나 얘기 들을 수 있는 거죠. 나래야 그런 25년에나 근데 이렇게 토크면은 2년 더 봐야죠. 5년 봐야지. 뭐 물론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꼭 많을 필요는 없지만 아까 동생분이 혼자 떠다니는 섬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조금 또 마음 한편으로는 약간 조금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도 조금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완선 씨가 왜 좀 어려움이 있는지 좀 자세히 좀 알아보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요. 친구를 또 가까운 친구를 만드는 게 좀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네, 일반적으로. 첫째, 먼저 다가가는 거를 썩 좋아하지 않는다. 네, 두 번째는 속 깊은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편이다. 또 세 번째는요, 외로움이 별로 없는 편인 경우도 많대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자기만의 신념이 확실하다. 이 기준이 좀 넘치면 약간 고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게 좀 확고한 경우들도 있더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친구라는 개념이 좀 기준이 높더라. 네, 그러니까 친구는 그렇게 친구를 꼭 이래야만 친구지 친구에 아무나 친구를 갖다 붙일 수 없어. 뭐 이제 이런 기준이 좀 높더라라는 게 있는데요. 그럼 안선 씨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좀 해당되는 것 같으세요? 그냥 다 맞는 것 같아요. 다가가는 걸 좋아하지 않고 속 깊은 얘기. 아니 좋아하지 않는다기보다 선뜻 잘.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좀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있는 거에 익숙해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제 이름도 모르고 애들이 내가 벙어리인 줄 알 정도로 말을 안 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냥 그런 내성적인 성격이 좀 강하게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렇게 선뜻 이렇게 다가가거나 연락하거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낯가림은 없어요.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식사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냥 그걸로 끝이죠. 네. 이어지지 않나요? 네, 안 이어져요. 그게 그냥 그대로 끝인 것 같아요. 그게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을 싫어하진 않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사람이 싫으면 안 나가죠. 그런데 사람이 싫은 건 아닌데 첫 번째 만남 이후에
관계가 유지되고 네. 그 유지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깊어지는데 그 두 번째 단계가 좀 어려우신 거 아닌가 생각도 네, 들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네. 항상 막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만나서 식사 맛있게 하고 술도 마시고 재밌게 잘 놀았어요. 아 좋아 우리 친구하자 막 했어. 그러고 나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만약에 뭐 한 달 후에 또 만난다. 그러면 다시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셋이? 다시 리셋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리셋이 된다라는 게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나눠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처음 만났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사회적인 만남에서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에 그냥 임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피하지도 않는 것 같고 처음 만난 사람하고 자리가 있으면 인사도 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도 하고 잘 지내요. 차도 마시고 네, 식사도 해야 되는 자리면 식사도 하시고 네, 술도 잘 마셔요. 네. 근데 두 번째 만남이 된다든가 아니면 며칠 후에 다시 만났을 때 리셋이 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처음처럼 약간 어색하긴 해요. 어색해서 그냥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안녕하세요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약간 놀라는 것 같은 게 느껴져요. 그 정도로? 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겠다. 약간 좀 이상하게 보겠다.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라든가 그때의 감정적 경험이라든가 그때 흥이라든가 네, 이런 네, 것들이 네. 좀 싹 흘러가 버리시는군요. 네. 네. 그러니까 만나도 한 달 후나 두 달 후쯤 만나면 만났던 기억은 있지만 그때 흥이나 그 분위기나 그 색깔이 싹 사라지니까 네, 다시 그냥, 새롭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있어요. 자꾸 이제 잊어버리는 연습을 제가 훈련을 많이 했어요. 우리 이모랑 나하고 갈등이 많았어요. 나는 하기 싫고 이모는 끌고 가고 하니까 이 갈등이 생긴 거죠. 그때는 일기를 되게 많이 썼어요. 그게 너무 나도 사람인지라 너무 답답하니까 일기를 막 하룻밤에 A4용지를 한 8장씩 쓰고 그랬어요. 막 분도 회찬 일기죠. 이러면서 한 8장씩 썼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좀비처럼 따라가게 된 거예요. 괴로운 것들은 좀 잊어버리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20대 초반부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살면서 그렇게 많은 숱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내가 나를 막 미워하는 그런 때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자꾸 잊어버리는 연습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어떻게 보면 일부러 기억을 안 하는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잊어버리려는 훈련을 친다고 네. 하셨는데 그 어떻게 하세요? 맨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그게 생각처럼 뭐 머리가 그렇게 싹싹 변하진 않으니까 내가 뭐 막 당장 할 수 있는 움직이는 손으로 움직이는 거 뭐 청소를 한다거나 정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정신을 그쪽으로 안 가게 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걸 안 해도 잊어버리지 하면 그냥 잊어버려져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완선 씨는 우리가 힘들었던 일들이 있잖아요, 살면서. 네. 근데 이거를 잊으려고 생각을 억제하는 이걸 사고 억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방어 기전을 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고 억제라고 하는데요. 사고 억제는 뭐냐면요. 겪고 싶지 않은 일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생각을 막는 거죠. 네. 네. 그런 면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많죠.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적 에너지의 고갈, 탈진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이 사고 억제라는 걸 통해서 본인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아프고 괴로운 기억이 있으셨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완선 씨 본인을 보호하고자 사고 억제라는 기억을 일부러 잊어버리려는 훈련까지 하게 되셨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굉장히 마음이 네. 네, 짠하고 네, 네, 안쓰럽고 그렇습니다. 네. 미리 드린 문장 완성 검사에서 우리 완선 씨가 이렇게 써주신 건데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이제 한 구절을 포착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요.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거기에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나와 내 인생을 포기한 채로 살지 않을 것이다. 네. 나와 내 인생을 포기했던 시절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건 굉장히 네. 굉장히 마음 아프고 네. 본인은 얼마나 그것이 좀 처절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가장 큰 거는 역시 그런 이 나를 못 자라게 하고 자꾸 이모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헤어스타일, 옷 입는 거, 뭐 모든 거 신발, 뭐 하여튼 사람 관계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에게 숨을 조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가 나 이거 좋다라고 얘기하면 아예 그거를 일부러 더 무시를 해버리니까. 그게 가장 좀 저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신인 작곡가가 저한테 이제 이런 악보하고 이걸 다 보내왔는데 악보를 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거 진짜 대박이다. 난 이걸 하고 싶다. 근데 저희 이모가 그냥 그걸 아예 완전 무시했어요. 제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거를. 이모 생각에 그 시점에서 제가 그때 20살이었는데 내 얘기를 들어주면 얘가 앞으로 내 말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일말의 가능성도 안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완전 딱 묵사발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는 좀 이 일이나 이런 것에서 좀 놔버린 것 같아요. 마음을. 그래서 그냥 나는 계속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애로 살아야 되겠구나. 음악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뭐 이런 뭐 어떤 보람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로 그냥 쭉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질질 끌려갔죠. 그러니까 끌려가기는 싫으니까 그냥 좀비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사람을 싫어하지도 않고요. 마음도 따뜻하시고요.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 데 필요한 기술, 스킬이라고 하죠. 그게 떨어지지도 않으세요. 문제는 뭐냐면요. 인간관계에 대한 노력보다 더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약간 기분이 약간 가라앉은 채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우울증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좀 기분이 가라앉은 상태로 이게 아주 만성화돼서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수십 년 지속이 되면서 그거 자체가 그냥 나야 이렇게 너무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불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다는 것조차 아주 이렇게 피부로 많이 못 느끼시는 너무 오랜 동안 익숙해져서 쭉 다운된 상태로 이렇게 지내신 거를 기분 부전증이라고 하거든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원래 좀 센티멘탈해요. 저 좀 멜랑콜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나 감정은 상황과 어떠한 사건에 오는 반응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조금 다운될 때도 있긴 한데 기분 부전증이 있는 분들은요 늘 좀 기분이 약간 울적해요. 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분 부전증이 있는 분들이 이게 내가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잘 못 느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랜 동안 그렇게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울적한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된 거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 완선 씨는 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보다는 내가 조금 더 에너지를 좀 찾고 의욕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럼요. 네, 그거 자체가 일단 첫 발을 내디딘 거죠. 네. 이것부터 좀 회복을 하면서 이걸 좀 채워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런 멘탈 에너지도 조금씩 더 살아나실 것 같아요. 네.